안녕하세요. 저는 화곡 지역의 구역장, 지역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난희 집사입니다. 제가 붙잡은 말씀은,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인데요. 절대 언약 붙잡지 못하면 자신과 환경과 세상과 개인과 가문과 체질과 불신앙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절대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붙잡은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 속에서는 이미 흑암이 꺾여 있는데, 저의 삶 속에서는 흑암과 함께할 때가 많아서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해서요.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역 현황은요, 대략 60대, 70대, 80대에 이렇게 좀 고령의 나이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울증이나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이런 정신 육신의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도 함께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울증으로 좀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저에게 이런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붙이셨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아, 이렇게 연약한 나를 먼저 치유하시고 저와 같은 문제를 갖고 계신 우리 구역원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이렇게 구역을 편성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구역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는 오래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근본 치유되어 믿지 않는 가족과 나와 같은 사람들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무것도 할수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최고의 기도자가 되도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제목 세 가지를 잡았는데, 지금 잠깐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로 말씀을 믿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구역이 되어져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많은 고통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능히 뛰어넘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제단을 쌓았더라. 전에는 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오늘 구역공과 9주차 2월 28일 거 가지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그 구역예배를 이 구역공과 가지고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어렵고 또 그게 날짜도 안 맞고 또 이게 목요일날 이 구역공과 나가면 이미 구역예배 드린 분들도 있고 이후에 드리는 분도 있는데, 그건 지혜롭게 하고 이 구역공과는 사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사역자 또 여러분들이 그냥 개인의 신앙에 그 어떤 유익이 될수 있도록 하고, 구역 예배는 그 강단 메시지 포럼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저도 이 구역 공간 그대로 하진 않고 좀 자유롭게 할 테니까, 그렇게 이 구역 공간은 여러분 개인 신앙에 유익이 되면 좋겠고, 구역 예배는 강단 말씀 가지고 이렇게 포럼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구역을 순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나중에 또 제가 구역권 차례 때좀 구역을 통해서
본질이 회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구의공과 9주차 2월 28일로 나와 있는 전도자가 누려야 될 기도의 단, 전도자가 누려야 될 기도의 단입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이 정시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시기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핵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고요. 이 정시기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강단 말씀 묵상하는 것들, 또 본부 흐름 메시지들 이런 걸 가지고 신앙적인 고백, 그리고 어떤 신앙의 확인들, 이런 것들이 우리 정시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그리고 또 이 신앙에 대한 어떤 확신들, 이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24시가 되지 않으면, 24시 우리의 그 기도가 되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체질이 절대 변할 수가 없다. 체질이 24시가 되어질 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각인되어져 있는 체질이 바뀌고, 또 치유가 되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여러분 횟수가 이게 줄은, 그 쉽게 얘기하면은 이 24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이렇게 치유가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운동 선수를 보면은 이제 그 수영 선수도 마찬가지고 뭐 육상도 그렇고 보면 기록을 단축시킨다 그러잖아요. 이 마라톤 같은 경우도 뭐 개인이 이제 단축하는 거는 이제 좀 시간이 뭐 이렇게 짧지만은, 뭐 이렇게 연도별로 만약에 뭐 1960년대, 뭐 70년대, 80년대 마라톤 기록하고 지금 기록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좁힌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처럼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상처들, 어떤 우리의 이 쉽게 말하면 무능들, 어떤 영적인 문제들이 이 복음을 누리고 24시 하면 할수록 그것이 줄어든다는 거죠. 단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24시가 안 되면 절대 여러분 체질 안 바뀝니다. 그리고 절대 치유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우리 무능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우리의 옛 체질대로 가지 말고, 4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20 정시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고백들, 그리고 신앙의 확인들, 어떤 신앙의 확신들, 이런 것들이 정시기도를 통해서 강단과 또 본부 흐름 속에서 또 훈련을 통해서, 이번 주 말씀 같은 경우는 영적인 어떤 본질 속에서 언약의 관점, 영적인 관점,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적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정시기도가 얼마만큼 되어지냐에 따라서 그런 신앙의 고백과 확인과 확신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24시가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치유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절대 체질이 안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능도 영적인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24시가 되어지면 될수록 이 말 속에는 복음을 24시 누린다는 말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말을 누린다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거거든요. 24시라는 말은 어떤 면 내가 살지만은 또 다른 나를 잡고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옛 창세기 3장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체질과 불신앙과 흑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24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선언적으로 참된 복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세상에는 장수, 건강, 경제 축복인데 성경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이게 복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마 이제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지만은 노후가 돼서 만약에 돈을 노후 자금을 많이 준비해놨다. 그런데 노후에 부부 중에 두 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 가고 개인에게도 뭔가 이렇게 노후가 돼가지고 뭔가 마음이 편치 않고 행복하지 않고 뭔가 우울하고 코로나 시대 이러면 그 벌어놓은 돈, 저축해놓은 돈 조금씩 나오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가난해도 편안한 게 속이 편한 게 마음이 편안한 게 복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더 나가서는 우리가 현실만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장수, 건강, 경제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 안에서는 이 세계 복음화 다시 말하면 237 치유 서밋 이 속에 있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편하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영원한 것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도자가 누려야 될 기도의 단 중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시기도 뭐 그게 정해진 시간이잖아요. 그게 꼭 뭐 밤 뭐 10시 그다음에 새벽에 뭐 5시 반 뭐 또 이렇게 정오에는 12시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나만의 어떤 시간들 뭐 밤에 자기 전에 뭐 이렇게 한다든가 주부들은 다 자유워놓고 기도한다든가 뭐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일어나자마자 밥을 해야 되고 출근해야 되는데 정시도가 뭐 5분 뭐 10분 되겠지만은 뭐 30분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녁에 해든지 어떤 사람은 아침에 해든지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주로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일어나자마자 저는 이제 뭐 어떤 분은 씻고 뭐 다 하고 한다는데 저는 그냥 일어나자마자 그냥 기도하거든요. 그게 뭐 30분 할 때도 있고 1시간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도자가 누려야 될 기도의 단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것처럼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약 공부에 보면 아브라함이 쌓은 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쌓은 단은 어떤 단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능력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처럼 언약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다시 말하면 참된 축복의 시작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시작. 아브라함에게는 처음부터 사실 우리도 이미 주신 축복 있잖아요. 주신 축복 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누릴 것 반드시 있거든요.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천하 만민이 내 이름을 복의 근원으로 처음부터 주셨다는 거다. 이 축복을 우리가 정시도 때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 13장 1절 13절에 보면 참된 응답의 시작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어요. 가병이 318명이나 되어지고 농사일과 그다음에 동물과 육축들이 풍성해졌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아들같이 여겼던 이 조카 롯과의 갈등들이 끊이지 않는 싸움, 다툼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하잖아요. 결단하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롯에게 다 주고 너가 가고 싶은 땅 다 가지고 나는 그냥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그냥 그래서 롯은 선택한 것은 화려한 도시지만
도시처럼 보여지는 거였지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뭔가면 여기서 보면 창대 응답의 시작은 오직이라는 거죠. 오직.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언약과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정식기도 때 단을 쌓을 때 누려야 될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 14장 14절 20절에 보면 빛의 경제의 증거란 말은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이 이방인들에게 잡혔을 때 가병들을 끌고 가서 데리고 올 때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십일조를 드린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재산의 십일조를 나오는데 이 부분들은 빛의 경제 하나님 주신 빛의 경제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삭이 가서 좀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절 7절에 보면 후대에 대한 약속을 다시 말하면 이삭에 대한 후대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너 속에서 날 참된 미래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식 기도할 때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언약이란 말은 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걸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라. 저 같은 경우 이번 주에 영적 본질을 붙잡아라. 이 부분 속에는 비본질과 본질이 있는데 비본질은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본질은 우리의 근본에 대한 해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게 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늘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에서는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것을 잡으려고 하고 본질적인 것은 그리스도고 그 본질을 향해서 나가는 삶은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2, 3, 7, 뭐 서밋, 치유 우리 예원 공동체 같은 경우는 번당 환당과 2, 3, 7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라. 이거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정식 기도 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식 기도 때 금요처럼 메시지 같은 경우도 전무후무한 응답을 얘기하셨잖아요. 기본과 이렇게 이제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서 이제 일본 대지가 언약적 승리 이렇게 되잖아요.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도의 승리 이렇게 되잖아요. 정식 기도 때 하나님 내가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그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 이루셨구나. 그리고 그 내가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룬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구나. 이룬 상태에서 누리는 거구나. 사단의 권세도 꺾으셨구나 라는 것들이 더 믿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단을 쌓을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때는 사실 이때는 오실 메시아잖아요. 오지도 않았잖아요. 이런 언약이 있다. 구원자 된 이렇게 했는데도 믿음인데 승리했는데 이미 우리에게는 와 있는 그 축복들이잖아요. 이건 오실 것이라는 거였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속사를 복음으로 성취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 속에서 찾아 누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단을 쌓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삭이 쌓은 단이거든요. 전도의 단이거든요. 이삭. 이삭은 여러분 다른 것처럼 아브라함은 고생을 많이 했죠.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100세에 자녀 나니까 이따가 나오겠지만 창세기 22장에 나올 때까지 25년이라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지만 이 언약을 체질 때문에 또 어떤 믿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 복음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는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걸렸지만 사실 이삭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특별한 고생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언약 가진 부모의 기도 속에 태어난 이삭이다. 부모 언약 가진 부모 통해서 사실은 성장이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셋째가 지금 24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RTS 이제 졸업을 했는데요. 그 연구원은 아직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안 가고. 그리고 이제 청년부 뭐 이렇게 임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 졸업을 했는데 부모 제 입장에서는 뭔가 직장을 다녔으면 좋겠고 아니면 더 공부를 이렇게 대학원이든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현장을 좋아하고 복음을 사랑하니까 뭐 총신 연구원 가서 이제 이렇게 그 목사 코스를 교회 사역을 이제 교육자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이셋 중에도 안 하고 그냥 청년부 사역하고 지금 이제 뭔지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러니까 부모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간혹 어떤 마인드가 있냐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저에게는 다 그렇겠지만 이 셋째는 복음 안에서 동역자다. 그래서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 얘가 뭐 다락방 하나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제 차를 빌려요. 간혹 중간중간에 제 차를 빌릴 때가 있어요. 가끔 이제 저녁에도 보면 청년 모임이 늦게 끝나잖아요. 뭐 엄마 차도 가지고 가기도 하고. 근데 아버지로서 생각하면 사실은 답답한 부분도 있고 차를 왜 빌려줍니까? 제 차를. 근데 뭔가 동역자고 얘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청년부에 헌신하는 것 그리고 현장에서 사역하는 것뭐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다락방 가는 것들이 복음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돕거든요. 그러다가도 가끔 내가 이제 컨디션에 따라 안 빌려줄 때도 있는데 그때 내가 무슨 생각하냐면 아 행정 간사님들이나 우리 교회 직원들이 교육자를 볼때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구나. 저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매번 되니까 이게 지금 다락방 하느라 가는데 도와주고 이렇게 차량 빌려주고 도와주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중요성을 모를 때는 안 돼! 이리 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 이 직원들도 중요하고 같이 복음을 위해서 가는 것들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것들은 뭐냐면 얘는 처음부터 그래서 내가 뭐 자기가 알아서 알바해서 쓰지만 가끔 이렇게 뭐 필요하냐 할때 내가 이렇게 용돈을 줄 때가 있거든요. 아버지로서 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복음의 동역자라는 부분에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목회자들도 보면 목사님이고 전도자인데도 부모님이 장로님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좋은 배경 속에서 복음성을 효율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믿었기 때문에 전도사 시절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잖아요. 누가 보통 그러잖아요. 부모는 배고프고 가난한 시절 지냈지만 그 자녀들은 그것을 업고 배경이 돼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실 이삭은 그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삭은. 그래서 이삭은 바로 전도하고 연결되는데요. 이삭은 바로부터 이게 언약을.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모리아산의 언약, 다시 말하면 수양. 여호와께서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리아 산에서 앞으로 되어질 갈보리 산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아브라함은 완전 체험했고 이삭은 직간접적으로 숫양 통해 가지고 희생양 어린 양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실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용서하실, 속죄하실 어린 양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미래에 오실 것에 대해서 여기서 체험을 했다는 거죠. 또 간접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이삭에게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4절에 보면 창세기 26장 이거는 적어놓을게요. 26장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10절에서 24절 보면 이 구역공과 지금 제가 얘기하고 구역공과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도 준비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삭이 그 당시에는 우물이 물이 중요하니까 이 우물이 중요하잖아요. 물이 중요한데 이때 이삭에게는 농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필요한데 이때 이 이삭에게는 샘의 근원을 얻었다. 샘의 근원. 지금으로 말하면 만약에 가스가 나온다든가 기름이 막 엄청 나온다든가 노다지죠. 마찬가지로. 땅도 여러분 뭐 이렇게 그런 땅이 개발돼 가지고 막 이렇게 돈 버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김포 살거든요.
김포 전에 있었던 분들이 땅 부자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뭘 지금 다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그냥 농사꾼으로 대대로 지어오다가 김포가 뭐 개발되면서 땅 많이 가지고서 땅 부자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시청에 있는 분이 알려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근원을 찾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물을 파는 데마다 이제 이렇게 우물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 우물이 근원을 찾았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면 배 아픈 사람이 많고 그 자기 땅에 또 그 이웃에 있는 주민들이 있으니까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거라. 근원을 얻어도 이게 우물 파는 일이 한 가지 하나만 판 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본질 자꾸 이렇게 자기 것이 안 되고 주민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다툼들이 일어나고 또 양보하기도 하고. 그런데 한 번은 이 창기 20장에 보면 르호봇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르호봇 경제 들어봤죠? 르호봇 경제라는데 한 번은 땅을 팠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우물을 물이 올라올 뿐만 아니라 다툼이 되지 않을 정도로 넓게 하시고 완전한 어떤 축복을 이 허락하는 것을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예, 다투지 않고 넓게 뭔가 이렇게 다 이게 이해가 됐겠죠. 뭔가 그래서 그걸 보고 르호봇 경제라는 말은 절대 다투지 않는 자기 것이 되어주는 넓은 뭐 이렇게 우물이겠죠. 그런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부분 놓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가 본당 헌당의 헌당 속에서 이제 1인 1구자가 가정수대로 우리가 이제 한 구자에 50만 원 가정수대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교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원의 성도들이 이 르호봇 경제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경제 규모가 큰 분들은 큰 대로 또 뭐 작으면 작은 대로 르호봇 경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고요. 또 우리가 드릴 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없어도 드릴 때 주시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이렇게 뭐 이렇게 조금씩 모아놓은 거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뭐 퍼스트 무버 이렇게 또 하기도 하거든요. 또 앞으로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주시는 게 있어요. 주시는 게 큰 돈이 아니니까 주시는 거. 근데 또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뭐 전에 그랬지만 전에 한 번은 내가 그 우리 아들 대학 다닐 때 뭐 이렇게 그 국가 대출이 되잖아요. 대출이 되니까 그 기숙사 뭐 그 생활비 대출로 되더라고. 그거 좀 빌려가지고 이렇게 내가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헌금한 적도 있거든요. 이게 없어도 드리면 또 오는 응답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저는 그 부분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예원 성도들과 또 나중에 가겠지만 우리 또 강서 이대교구도 로봇 경제와 또 이삭이 받았던 샘의 근원과 여기 보면 20장에 보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경제를 하나님 축복하셨다는 부분이 의미이잖아요. 제가 이제 어제도 어떤 그 집사님을 이렇게 뵀는데 이제 이렇게 메시지 듣고 뭐 자연스럽게 만나서 이제 전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교회 우리 교회 오래된 건 아니에요 보니까. 근데 이제 헌금에 대한 부분들 갈등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드리는 부분에서 제가 뭐라 얘기했냐면 헌금은 이렇게 그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퍼스트 무보 같은 경우는 또 번당 헌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분에게 쉽게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내가 소중한 사람이 있으면은 뭔가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고 소중한 분이 있을 경우에 꼭 필요할 때 뭐 명절이든 꼭 필요할 때 뭔가 선물을 좀 드리고 싶다. 또 우리 친척 중에 뭐 학교를 갔거나 뭐 좋은 일이 있거나 또 우리 아는 분 중에 외국을 갈 경우에 꼭 떠나는 길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여비를 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 중요한 의미에. 그럴 때 자기 준 사람도 마음이 기쁘고 받는 사람들 또 소중히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퍼스트 무브는 드려야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 교회 흐름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받을 복도 있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성이라는 의미를 알고 이렇게 우리가 곧 적절하게 드리면 그것이 의미가 있듯이 지금 시간표에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루브 경제를 통해서 본당 한 당에 또 퍼스트 무브에 쓰임 받는 것이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자, 그래서 증인의 축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쌓은 전도의 단이라는 이 의미는 물론 전도했다는 의미도 있어요. 있지만 불신자들에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 언약 가진 자의 어떤 중요한 이렇게 응답이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쉽게 요셉을 보면 이제 그런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응답이 있는데요. 그런 본이 된 거죠, 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삭이 받았던 백배와 셈의 근원과 로봇의 경제를 통해서 이 전도라는 말은 237과 교회의 이 참된 헌신에 쓰임 받는 축복들이 있길 바랍니다. 있으면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축복들이 크잖아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하유집회 메시지 들으면서 나도 갱신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감사, 이 복음에 대한 감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갱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삭이 받았던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걸 기도하셔야 기도. 지금 오늘은 전도자가 누려야 할 기도의 단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정시로 무시로 특별히 정시 기도할 때는 저는 고백 많이 하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 지금은 안 물어보죠. 지금은 이제 안 물어보는데요. 10년 전에 보면 우리 집사 이제 힘들고 그러면은 이제 뭐 차 마시다가 여보 뭐 날 어떻게 생각해? 뭐 아가씨 때 만날 때 뭐 그때하고 지금 뭐 똑같아. 뭐 당신 나 어떻게 생각해? 뭐 당신 마음속에 내가 있는 거야. 뭐 나를 어떻게 생각해? 정말 사랑한다면은 방청소도 도와줘야 되고 설거지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관심 없고 당신은 뭔 생각하고 있어? 당신 지금 뭔 생각하고 있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자꾸 대묻더라고요. 대묻더라고요. 지금 그렇지도 않아. 지금은 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 부부는 각자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각자의 삶을 살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듯이 이 기도의 단이란 말은 정시도란 말은 이 영적인 축복들을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고백하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됐지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는 무릎을 꿇을지어다. 뭐 이렇게 보좌의 축복 같은 경우는 하나님 지금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주시고 천군 전사를 파송하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해 주시옵시고 나의 가정 우리 관계된 모든 것에 흑암과 불신앙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빌립보서 에베소에 보면 그리스도 앞에 만물이 복종한다잖아요. 당연하지. 그리스도 앞에 사단의 마귀의 일이 그 죽음의 권세와 죄의 권세와 형벌을 받던 했던 그 마귀의 일이 멸해졌는데 끝났는데요. 그 축복을 정시될 때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받았던 이 백배의 전도와 선교에 우리 후대들은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에 물론 하나님 주시는 훈련의 과정은 무시할 수 없어요. 그 훈련이라는 부분들은 이 나누겠지만 이제 요셉처럼 훈련이라는 부분 나오잖아요. 요셉은 근데 이삭은 뭐 고생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죠? 고생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이삭은 근데 요셉은 이제 고생하면서 왔지만 여기서 이삭은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그냥 불신앙으로 어려움 당하면서 아브라함처럼 걸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축복 속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자, 세 번째 우리가 단을 쌓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야곱이 쌓은 단인데요. 야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은 선교를 준비하는 이렇게 단을 쌓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야곱은 진짜 할 말이 많아요. 야곱은 저와 여러분으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성이.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에 21절에 보면 결국은 처음부터 사실 야곱에게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인본주의 써가지고 이제 자기 집을 도망가서
자기 집을 떠나서 이제 삼촌 라반 집을 갈 때 그 베델에서 광야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28장에 보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죠. 체험. 체험해도 사실은 체질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만민을 살리러 가는 길 여기서 단을 쌓고 뭐 십일조 약속하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을 갖죠. 이면 계약을. 하나님 내 가는 길을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기서 참여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과정 속에 사실을 20년이나 넘는 세월을 20년 그 더 되죠. 그 과정 속에 창세기 32장 23절 32절 보면 약복강에서 약 32장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내 이름을 이스라엘 야곱이라 하지 말고 야곱은 지렁이 같은 끈질긴 거잖아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로 바꿔라 이스라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여기서 오직 이 당시는 언약이죠. 언약. 언약이죠. 오직 복음. 이거. 이 속에 이 체질이 여기선 체질이잖아요. 바뀌는 축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조금 이해되는 게 이게 여기서 그 메시지 듣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여전히 이전의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는데 여전히 뭐 자존감이든 뭐 정체성이든 성격이든 기질이든 무능이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 생각하면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신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분. 그리고 신분이라는 말은 사실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된 걸 말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것, 하나님 만난 것을 우리의 영적인 신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거든요. 타락한 성품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의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신분과 권세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면 할수록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어떤 체질적인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신분에 걸맞도록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사실은 베델에서 이제 야곱이 단을 쌓는다는 부분 속에서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거하고 약복강에서 하나님 만난 거하고는 좀 다르죠. 여기서는 뭔가 더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바뀌는 거죠. 어렵나요? 쉽죠.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았다. 이 말은 시작 스타트 자체가 뭐냐면 스타트와 과정과 목적이 분명한데 내가 만약에 이제 뭐 여행을 갈 때 외국에 여행을 갈 때 200만 원을 가지고 가냐 1000만 원을 가지고 가냐 200만 원 가지고 가면 좀 불안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1000만 원을 가지고 간다 좀 넉넉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족 처음 시작 갈 때 얼마큼 가지고 가느냐가 또 다른 거잖아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운동할 때 내가 체력적으로 얼마만큼 그리고 컨디션 얼마만큼 조절해서 이제 이 경기를 임하느냐 하는 거하고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가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특히 여행 같은 거 마찬가지. 다시 말하면 야곱에게는 처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아브라함 그 조상으로부터 주셨던 언약들이 쭉쭉 있는데 이걸 가지고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은 다른 의미가 있죠. 이걸 모르다 보니까 사실 헤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단을 쌓을 때 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군요.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나는 나에게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주셨군요. 근데 나의 체질은 완전 심각하네요. 환경도 심각하네요.
영적인 문제도 심각하네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다 해결하셨군요. 이걸 믿는 거 하고 나도 심각하고 그리스도가 심각하다고 하죠. 그런데 이 구원의 축복도 안 보이고 그러면은 진퇴양랑이에요.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군요. 아 그리스도는 정말 그렇게 사단의 일을 멸하셨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에게 완전한 복음과 구원을 이루셨네요. 이걸 믿으면 이런 신분이 바뀌는군요. 이거 가지고 내가 싸우면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누리게 되거든요. 아, 내 주머니 속에 여행 갈 때 나는 1,000만 원 가지고 간다 하고 간들간들 가져가는 거 하고. 저는 언제든지 우리 아이들 갈 때 어릴 때부터도 제가 이제 어렵게 자라다 보고 또 여러 가지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꼭 이렇게 미리 책상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주거든요. 저는 그런 거 애들이 막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부모로서는 그렇더라고요. 어릴때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신분이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라. 이때서 비로소 깨닫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도자가 기도에 단을 쌓아주셔야 돼요.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그러면 흑암도 결박되어지고 불신앙도 무너지고 내 신분과 정성 등이 날마다 회복되어지면 우리 계신 천명, 소명, 사명이 회복되어진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창세기 49장 1절에서 33절에 보면 열두 지파를 통해서 선교의 비전을 표현을 했는데 선교의 준비란 말 속에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 전도자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의 단을 제대로 쌓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구약을 가지고 얘기했는데요. 구약에는 언약이고 메시아고 신약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신 축복 가지고 이제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기도의 산을 제대로 쌓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곤고한 자다. 나는 오호라 곤고한 자다. 나는 만삭되지 못했다. 이 말 속에는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전적인 무능에 대해서 바울이 인정한 거라. 그런데 이 기도의 단을 쌓을 때 바울은 그러므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할 때는 이 단을 쌓을 때 예배할 때마다 이 축복들을 다시 확인한 거거든. 아,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들이 더 발견이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이 단을 쌓으라는 거죠. 신분 권세. 자, 네 번째 요셉이 쌓은 단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삭은 그냥 처음부터 누린 것 같고요. 여러분 잘한 것처럼 요셉은 선교의 준비단이고 구체적으로 237을 합시다. 237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대한 구체적인 성취를 맛봤던 성취를 준비했다면 요셉은 이 성취를 맛봤어요. 그게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세계 복음화 비전.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목회자 되겠다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23살 때인가요? 그 어린이 전도회에서 하는 사역을 통해 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 막 지금도 생각나는데요. 막 23살 때 뭐 압니까? 뭐 내 인생을 다 드리는 것 같고요. 내 인생을 뺏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를 인생 드립니다. 내 인생을 그렇게 막 두렵고 떨림으로 뭐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막 그랬거든요. 안 됐지만은 그래서 선교된 마인드가 있어요. 그때 생각나더라고. 어제 기독교 방송 보니까 방송이 나더라고. 오 예수님 나 이제 옵니다. 그 찬양이 나오더라고. 오 예수님 이제 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울며 불며 그거 참 많이 울었어요. 저 오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선교했던 꿈이 그때 꿈이 있다니까. 근데 그 요셉은 이 바른 언약에 꿈을 가지고 사실은
세계복음화라는 꿈이 주셨죠. 우리는 분명하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는 나무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가 구역을 지금 순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메시지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2장 42절하고 46절 47절 42절은 구역 여러분 구역 사역자 조장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42절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근데 46절 47절에 뭐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이기에 힘썼다 그러거든요. 구역은 한마디로 말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47절에 보면은 그 기도에 힘쓰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마음을 같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했다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역은 딱 두 가지예요. 내 말씀 기도 전도 포럼이 되셔서 내 신앙의 유익과 내 신앙의 성장과 내 신앙의 변화 이 축복을 누리는 거가 구역이고 포럼을 통해서 강단 말씀 포럼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는 지역의 흑암을 꺾고 지역의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헌신하고요. 그것 때문에 그 사도행전 46절에 보면 그것 때문에 그 뭡니까 음식을 먹고 저기 우리 권사님 잘 하시는 분이세요. 음식 음식만 먹어서는 안 돼요. 마음을 같이 해서 말씀 기도 전도 포럼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 이거 음식은 뭐 순복음교회도 잘하는데 더 잘해요. 순복음교회는 어른을 더 다 섬긴다니까요. 근데 지역에서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역에서 강단 말씀 가지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포럼이 되어지고 구역 식구들 서로의 힘이 되어지고 교제가 안 되어지면 그건 온전한 구역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이번 주 말씀처럼 비본질이라고. 비본질.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 본질. 구역은 어떻든 간에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면서 강단 말씀 붙잡고 내 입을 크게 열어라 채우리라 강단 말씀 원단 메시지 붙잡고 포럼이 되어지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여기 나오는 이 체질과 치유와 무능과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같이 연합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역이면서 동시에 지역의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 이게 안 되는 모든 것들은 비본질입니다. 여러분. 간혹 그런 얘기 들어요. 그래서 전사님 지역은 전사님 방향을 잘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지역장, 구역장 방향 맞춰서 같이 가는 게 구역이라니까. 전사님을 안 따르고 우리끼리만 한다. 그거 지역이 아니에요. 구역이 아니에요. 그거. 그거 사단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39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서 언약의 여정으로 노예로 여정이 여정.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응답 이전에 영적인 상태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단을 쌓고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삭을 보면서 야곱을 보면서 요셉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가 아브라함같이 우상 섬기는 가문에서 복음 속에 들어오기까지 25년이 걸렸듯이 아,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나 이삭처럼 우리가 처음부터 누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갖는 거잖아요. 그리고 야곱같이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인본주의로 살았던 야곱의 근성을 보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광야에 불신앙되어지는 여기에 이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단을 쌓는 거라. 근데 요셉은 아무리 고생이 되더라도 정말 이렇게 복음 자체를 누리고 언약 자체를 누리고 세계복음화 자체를 그래서 노예로 가도 또 보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40장 1절에 22절에 보면 감옥에 가도 사실은 언약의 여정을 참 이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이 정도 누려야 되는데 이거를 요셉은 정말 누렸어요.
그 기쁨, 그 평안들을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실제예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 절망 속에 희망이고요. 두려움 속에 평안이고요. 지옥 속에 천국이고요. 답이 없는 곳에 답이 되는 거고요. 이게 사실 복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렘넌트 일곱 명들은 환경 관계없이 들어갔다는 게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복음 체제 안 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감옥에 못 들어가는 거고요. 노예로 못 가는 거고요. 사적 울소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단을 통해서 전도자가 누려야 될 강단 말씀과 또 중요한 원단 메시지라는 본부 흐름을 통해서 지역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시 기도와 24시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정말 누린다면 여러분 사적을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노예로 가도 그 평안과 그 확신은 빼앗을 수가 없어요. 누리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뭘 해야 된다고? 뭐니뭐니 해도 혼자 기도해야 돼. 혼자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해도 혼자 기도가 안 되어진다, 혼자 메시지 못 듣는다, 혼자가 안 되어지면 그거 체질 안 바뀝니다. 치유 안 됩니다. 치유 조금씩은 되겠지만 무능 해결할 수 없어요. 혼자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메시지를 듣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왕 앞에서 애굽을 살리는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왕. 어느 날 바로 왕 앞에 딱 하나님이 그 앞에 세우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리라는 거죠. 바울처럼 증인으로 딱 쓰는 거죠. 그래서 바로 왕이 일잖아, 불신자가 여호와의 신에 이같이 감동된 자는 없더라 이게.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우리 대규정 목사님이 시간이 지나면서록 좀가 영적으로 이게 좀 충만해 보이네 이렇게 되지. 만약에 대규정 목사님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심각하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좀 회개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왕이 봤을 때 이게 탁 되는 거예요. 이게 237이에요. 237. 요셉은 이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5장 1절 5절을 보면 세계 살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세계 복음의 문을 여는데요. 이게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요셉은요, 여호와께서 미리 앞서란 말이 나오죠. 앞서서 당신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당신이 노예를 팔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고 내가 13년 동안 더 나가서는 더 고생했던 이게 모든 것들이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이런 과정들이 형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앞서, 그래서 우리가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하는 이 축복이 요셉에게 딱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주어졌어요. 복음, 뭐 전도, 237, 치유, 서밋, 본당원당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단 우리의 체질과 환경에 붙은 문제죠. 이건 어떻게 승리하냐가 다른 거죠. 이런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부터 진짜 언약을 잡고 기도해서 하는 진짜 언약이라면 가짜 언약이 있습니까? 가짜 언약이 있냐고. 진짜 언약 자꾸 진짜 해요. 왜 진짜 뭐 정확한 뭐 이렇게 뭐 정확한 뭐 진짜 뭐 절대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100%가 있다는 거죠. 100%가. 언약은 100%고 그리스도는 100%고 구원은 100%라는 거죠. 99%가 아니라 진짜 정말 뭐 절대 뭐 유일성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절대 계획, 뭐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라는 것은 분명한 거라, 분명한 거. 100%라는 거. 언약도 100%고 하나님의 계획도 100%고 여정도 100%고 그다음에 절대 목표도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 우리 체질이 환경이 우리 자신이 헷갈려서 그렇지 정확한 것으로 였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이 결론. 복음 속에 답이 있으니까 정확한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 언약 잡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자가 누려야 될 기도의 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우리에게 매주 강단과
또 본부 흐름과 훈련을 통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누구도 문을 띄울 수 없는 언약, 그리스도, 우리가 가야 될 세계복음화, 우리에게 주신 언약, 영적 싸움을 분명히 하고 흑암이 우리 앞에 무릎 꿇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